정부 여당은 이 일자리들을 청년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잔디밭 휴지 줍기, 풀베기, 서류 정리, 업무 보조 같은 단순 아르바이트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청와대는 이런 일자리라도 만드는 게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데 야당은 가짜 일자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단기 일자리 확대 방안입니다. 노년층 675명을 뽑아 회사 주변 지역 환경 정화를 하겠다고 썼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래 본부 기준 약 25명이던 계획을 전체 사업소로 확대한 것이라며 주로 원정 근처 해변이나 잔디밭에서 휴지를 줍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단기 일자리 채용 계획엔 행정 업무 지원이나 서류 정리, 업무 보조 등의 단순 아르바이트가 상당수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5천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힌 체험형 인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채용 모집 중인 한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해봤더니 담당자가 인턴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뽑는 거라 뭐 어떤 내용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저희도 파악이 안 되는데 청년 맞춤형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필요한 일도 있겠지만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급조된 알바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대책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